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네, 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쌓여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우량은 60mm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나면 쨍한 해가 드러나겠습니다. 선선한 동풍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27도, 통영은 26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종일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주 27도, 거창은 28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안개도 자욱하게 끼어있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소나기가 지나간 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이렇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